커피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요족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마치 한국에서 고추 말리듯 커피 말리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수확한 커피 열매를 이틀 정도 말린 후에 껍질을 벗겨 다시 이틀을 더 말리면 커피 원두가 탄생합니다. 파트리나 씨가 가요 커피 맛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뜸을 안 하네. 커피를 볶기 위해 불부터 지핍니다.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볶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수확해 말린 신선한 가요 커피를 큰 프라이팬에 넣고 볶기 시작합니다. 커피 볶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함께 사는 파트리나 씨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옵니다. 볶은 커피를 빻는 일은 어머니 전문이랍니다. 절구질하는 가요족 어머니의 모습이 한국 어머니와 많이 닮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정겨우신다. 이렇게 직접 빻아서 이렇게 만든 커피가 과연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커피 한 잔도 정성으로 만듭니다. enak ini daripada pakai mesin. Iya, enak kali ini. 이분 막 사야 마음. 저도 손을 보태 봤는데요. 곱게 빻은 커피 가루는 채로 걸러냅니다. 절구로 빻았는데도 기계로 간 것 못지 않습니다. 그 향은 어떨까요? 굉장히 곱게 갈려진 커피인데요. 아, 저 굉장히 깊은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누 kalau menayak itu tidak boleh digini. Ya, itu yang kasar sedikit ke bawah. Biar digini aja. Oh. 아, 제가 좀 요령을 피워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굵은 게 떨어진다고 하지 마. Kalau begini boleh, kalau digini tidak boleh. Tahu. Jatuh yang besar sedikit. 가요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은 마음에 장꾀를 부리다 혼이 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커피를 그르지 않고 바로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가요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향수? 둥글둥글. 기다려야 되겠지. 이런 건 처음이죠. 제가 정말 한땀 따서 이거 갈아서 말려서 찌워서 그 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냥 마시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같이 만든 그런 행복한 커피인데 막 마셔보면 아직도 막 커피가 안에 그럴 텐데. 커피 가루가 가라앉는 동안 가요족의 전통춤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사만춤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손자, 그리고 손녀들이 함께 만든 멋진 공연입니다. 이분 원래 왕년의 가수였습니다. 즐겁게 기다리는 사이 커피 가루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요? 아, 이게 커피죠.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다양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깊은 향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커피를 다 마시자 바트리나 씨의 조카들이 제대로 된 사만춤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빤딴떼롱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타켕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아고. 여기서는 ada danau. Di mana di danau tersebut banyak nelayan-nelayan. 타켕온 인구의 80%가 가요족인데요. 가요족은 고립된 지형적 특징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해 왔습니다. Hey, teman-teman. Ini Bapak dari Korea. Hello. Oh, hey. Nice to meet you. Yeah. Okay. 두 청년이 저에게 소개하겠다는 사만춤은 가요족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통춤입니다. 이 사만춤은 남자들만 추는가 봐. 끝아빠 노 우먼 오니 맨 이제 사만 오니 맨이야? 네, 사만 오니 맨. 2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가요족의 사만춤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름답고 독특한 춤입니다. 청년들은 몇 주 후에 있을 공연을 위해 매일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봄이면 모든 가요족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Ya, nanti mungkin ada event besar itu Saman 1001, 10.001 orang itu akan ditampilkan pada bulan 3 pada tahun 2017. Mungkin kalau tanggalnya belum jelas, tanggal berapa yang jelas itu diadakan bulan 3 2017. 10.001 penari Saman. Itu dari anak kecil sampai dewasa. 오늘은 실제로 공연하는 것처럼 예행 연습을 한다는데요. 아니 지금 저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물론 저 조금 긴장은 한 것 같은데 아마 굉장한 그런 춤을 보여줄 것 같아요. 불러야 사리 무아이콤 사무아이콤 허자못 모롬 모롬 그망이 불러 사만춤은 홀수로 구성된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추는 춤입니다. 악기 대신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허벅지와 가슴을 때리며 역동적인 동작을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을 빠르게 움직여 천 개의 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슬람의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사만춤은 가요족의 고유 문화를 넘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부족춤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통상적인 춤인 줄 알았는데 마치 뭐에 이제 심취한 듯한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홀린 듯한 이렇게 추는 모습이 좀 더 신비롭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보는데 좀 느낌이 많이 와닿네요. 사만춤은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여럿이 동작을 맞춰야 하는 데다가 빠르고 격정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데요. 보는 사람들마저도 긴장하게 하는 춤입니다.
Kelihatannya sih keren. Pemainnya juga ganteng. Siapa yang paling? Jupri.또래 중에 인기가 가장 많은 친구랍니다. 솔리 아빠. 사만 댄스 솔리 아빠. 솔리 얘기하는 것이 또 수랑사링 namanya. Suasana yang begini-gini itu. Yaitu waktu menyamakan kepala antara kawan dan kawan dan kawan dan kawan. Itu yang paling sulit. Guru.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꿀 한잔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둥둥딱딱 둥둥딱 둥둥딱 스카이 satu kali lagi dua kali. 둥둥딱딱 둥둥딱 둥 둥둥딱둥. 동작이 간단해 보이는데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네요. menurut saya gerakan bapak ini kurang karena dia sudah mungkin sudah tua. Karena kami masih muda, makanya kami lebih cepat mengerti seperti yang kami lakukan. 다리 아파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할 것 같아. 바꿔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핀트를 놓치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면서도 사실 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는 그런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웃고 떠들던 청년들이 다시 진지하게 사만춤을 춥니다. 사만춤이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kenapa belajar itu tari saman? Kenapa? Karena saya cinta saman, saya cinta gayo. Dan zaman ini warisan leluhur kami. 가요족과 함께했던 수마트라 타케오네스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케오네스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날아가면 메단에 도착하는데요. 다시 차로 7시간을 달려 토바우스의 사모시로 섬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호수인 토바우스입니다. 토바우스의 물을 한반도에 부으면 1m 이상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토바우스를 배를 타고 40분가량 건너면 사모시르 섬에 도착하는데요. 이 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부족 중 하나인 바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붕 양쪽 끝이 물소의 뿔처럼 올라간 독특한 모양의 바타족 가옥들입니다. 굉장히 힘차고 어떻게 하나의 배처럼 이렇게 형상이 되었는데 아마 강우에도 둥둥 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저기 아주머니가 지금 퀴즈를 하고 있는데요. 홀라. 홀라 아빠. 야, selamat pagi. Selamat pagi, Pak. 저 아빠 이게. Ini beras, Pak. Beras ketan. Ah, beras ketan. Beras ketan. Tanam padi sendiri atau bagaimana? Ya, tanam. Di sawah. Sawah. Pak, itari sawah? Sawah di sini. 바탁족은 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산다는데요. 농경 문화에 맞게 설계된 바탁족 전통 가옥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너무나 작은 출입문입니다. 네 시즌 끝이. 끝이. 오,
가방이 작아요. 어, 제 가방이 커요. 야, 이 들어가는 문은 작은데 이 천장은 굉장히 높네요. 와, 대체 너무 안 한다. 천장이 높아 내부가 더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 출입문만 유독 작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거 더 kenapa 대신 kecil ya? Memang begitu Pak. Kalau pintu rumah adatnya itu kecil, itu sudah tradisi dari zaman. Sudah tradisi ya Pak. Kenapa? Biar mungkin masuk harus satu-satu orang, harus tunduk. Harus tunduk. Hormat masuk mau ke dalam, masuk harus tunduk. Masuk harus satu-satu, harus menghormat. 이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그 주인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마 이분도 다른 집에 갈 때는 그렇게 이제 공손하게 인사하는데 어떤 바닥 쪽은 서로 간에 어떤 존중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탁 쪽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예전 왕과 신하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장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왕들은 원로들의 의견을 귀담아 마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 바탁 쪽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탁 쪽은 춤을 통해 선조들에게 복과 자비를 빌어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 내면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가 빨라지면서 분위기가 흥겨워지자 구경하던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해 바탁 쪽의 춤을 즐깁니다. 비록 화려하고 현란한 춤사위는 아니지만 춤 동작 하나하나에는 바탁 쪽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굉장히 흥겹게 이 바탁 쪽 분들하고 같이 추다 보니까 저도 바탁 쪽의 일원처럼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이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문화를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이 너무 적이었습니다.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바탁족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전생에 몽골리안이었던 것 같아. Shake and the heat between your legs. You've been scared of love.